저한테 도장을 하나만. 네. 네. 웃음 도장. 자, 제가 웃게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웃음이 많으신 분이에요, 이장님이. 이장님이 제 사진 보고 빵 터졌습니다. 자, 이장님 웃으셨으니까. 네. 즐거우셨죠?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즐거우셨죠? 도장. 예.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예, 도장을 예쁘게 콱 찍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하하하! 하하하! 아, 아이 재밌다! 아이 재밌다! 하나, 둘, 셋!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웃음 도장 생일 고맙습니다. 자. 갑니다. 송도훈과 함께 떠나는 5.16 슈퍼널 드라이브 출발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관광객들이 가장 또 많이 검색을 하고 또 가장 많이 오시는 드라이브 길이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오일룩 숲길이라고 해요. 그만큼 진짜 이쁘고.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이게 너무 이쁘다고 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. 불법이기 때문에. 차관님. 우리 여기서 뭐 웃음 도장 하나 좀 찍고 가시죠. 여기까지 왔잖아요. 이따 이거 성판원 휴게소까지 와서. 제가 또 실제로 라디오 DJ 출신이거든요, 여러분. 제가 또 라디오 DJ 출신이에요. 네. DJ, Yo DJ, 뻥디스 반에. 자, 이제 제 뛰는 심장을 표현한 노래입니다. 조용필의 And Bounce. 함께 해주시죠.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.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스트레스에 물러가라. 자, 이제 워밍업을 좀 했으니까 이제 인생은 파티면을 봐. 다 함께 즐겨보시죠. 김현자의 노래입니다. 아모르 파티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빈손으로 와.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. 인생은 지금이여. 즐기시죠. 렛츠고 파티.